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10월 26일이면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이제 하나는 1909년에 안중근 장군이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날이 1909년 10월 26일이고요. 근데 제가 안중근 컨텐츠를 그동안 방송을 제가 3년 반을 하면서 너무 많이 다뤘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그 안중근 장군과 관련돼서 물론 안중근 장군의 그런 의거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날짜를 기념을 하잖아요. 10월 26일에 의거를 하고 2월 14일에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3월에 사형이 집행된 것까지 사실 이제 그 중에 사실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10월 26일에 의거를 한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3월에 이제 사형이 집행됐다. 그거 정도 이제 기억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사실 이 발렌타인데이 지정이 안중근 장군의 사형 선고를 그 기억 못하게 하려고 2월 14일로 지정한 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되게 약간 좀그 약간 그 일본에 대한 그런 그 반일 감정에서 나오게 된 어쩌다 찾아보니 그렇게 된 거야. 뭐 2월 14일에 사형 선고가 된 거는 맞지만 그렇고 그거는 맞아요. 잊지는 말아야 될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이 발렌타인데이를 그렇게 이제 상업화 시킨 거는 그 안중근 장군의 사형 선고를 묻으려고 했던 거는 아니에요. 어쩌다 그냥 타이밍이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원래 발렌타인데이는 유럽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만 일본은 영국과의 그 동맹 관계를 통해서 유럽과 관련된 걸좀 많이 가져왔을 뿐이야.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철도 같은 경우가 그 좌측 선로로 통행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일본이 좌측 선로로 통행하는 이유는 영국으로부터 그런 각종 양식들을 다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영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유럽에서 보면 영국만 좌측 선로 통행이거든요. 영국만 그렇고요. 어쨌든 뭐 그건 이제 얘기가 좀 넘어갔고 그 사실 우리나라의 10월 26일에 사실 안중근 장군의 의거만 기념을 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다른 사건도 많거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방송을 3년 반을 하면서 안중근 장군과 관련된 컨텐츠 너무 많이 했어, 그동안. 그래서 안중근 장군의 유해가 중국에서 발견이 되지 않는 한 제가 정말 더 이상 안중근 장군에 대한 컨텐츠를 할게 없어요. 미안해요. 정말로 더 이상 할게 없어. 뭔가 뽑아낼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했어, 그동안.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좀 이제 그좀한 날짜에 너무 한 가지 컨텐츠만 다루진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역사적 사건이 그 비슷하게 이뤄진 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한 날짜에 사건이 막 여러 개 일어난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3년 반 하는 동안 10월 26일 안중근 장군의 그 의거에 의해서 묻혔던 다른 사건들 좀 한번 좀 찾아보는 걸로.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1.16 사건이라 부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사건이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 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난 대통령의 경우는 여러 명 있죠. 일단은 이승만 전 대통령, 4.19 혁명에 대한 책임으로 원래 8월 15일까지였던 제3대 대통령 임기를 마치지를 못했어요. 제4대 대통령 당선은 취소됐고, 당선은 취소됐고,
그전 대통령이 임기도 마치지 못했어요. 당시 제1공화국의 대통령 임기는 8월 15일까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기를 마치지 못했고, 그리고 윤보선 전 대통령도 5.16 쿠데타에 대한 그 후속으로 마치지 못했고, 자, 그 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당했죠. 그리고 최규하 전 대통령 5.18 이후 사임했죠. 자, 그 다음에 전두환 씨, 노태우 씨,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씨, 박근혜 씨까지, 이명박 씨, 박근혜 씨까지 지난 대통령도 있었는데, 그 제6공화국 대통령들은 임기를 쭉잘 지켜오다가 박근혜 씨가 임기를 1년을 못 채웠죠. 4년 조금 넘게 하고 파면됐죠. 이정미 재판관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박근혜 씨는 파면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12.6 사건이요. 박근혜 씨를 대통령에서 파면한 이정미, 그 파면하는 그 발표를 한 주문을 읽은 그 이정미 재판관하고도 연관이 있는 사건이에요. 이정미 재판관은 지금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끝났지만,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하고도 연관이 있는 사건이 바로 이12.6 사건이에요. 왜 연관이 있는지는 제가 이 이야기 말미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 역사적 사건이 이 후세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이 영향이 크게 미치는지, 그중 한 사람이 이정미 재판관이에요.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제 헌정에서 대통령 임기를 제때 못 마친 사람이 좀몇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죽은 유일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거. 제가 박정희한테 전직 대통령의 호칭을 붙이는 이유는, 뭐, 대통령과 관련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우를 박탈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 씨는 예우를 박탈당했으니까 제가 박근혜 씨라고 부르는 거고, 그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경우도 이제 법정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을 당했죠. 그래서 저도 전두환 씨, 노태우 씨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이명박 씨도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이 됐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니 이명박 씨도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좀 정말 이 현대를 사는 국민들, 21세기 사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여주기도 참 싫은 그런 인물이지만, 헌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요, 일단은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이른 나이에 죽은 대통령이기도 해요. 만 61세. 문재인 대통령도 요 나이는 넘겼죠, 지금.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오랜 기간 재임한 대통령 18년 했죠. 그리고 1963년 12월에 당선됐을 때만 46세로 역대 최연소예요. 40대 대통령을 한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리고 역시 5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키가 나보다 작아요. 158cm. 박근혜 씨보다도 작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170cm였다 그래요. 그래서 영부인과도 사별하고 자기도 사망하고 군인 출신이고. 그리고
1917년생으로서 20세기에 태어난 대통령들 중에서는 현재 최초예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17년생, 최규하 전 대통령이 1919년생, 그 다음 나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24년생,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27년생, 전두환 씨 1931년생, 노태우 씨 1932년생, 그리고 그 이명박 씨가 1941년생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46년생, 박근혜 씨 1952년생, 문재인 대통령 1953년생.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고요. 그리고 그 저격당해서 죽은 대통령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도 저격당해서 죽은 대통령은 두 명이에요. 에이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하고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이두 명, 미국에서도 두 명만이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저격을 당해서 죽어요. 참고로 에이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은 2선 때 죽었고, 이제 존 F. 케네디는 1선 임기도 다못 채우고 죽었죠. 근데 이제 사실 역사를 통틀어 봐도요, 그 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그 재위 중이나 임기 중에 죽는 경우가 좀 정말 드물어요. 그 붕어하는 거 말고, 승하하는 거 말고. 그래서 최후가 좋지 못한 왕들도 일단 왕위에서 내려온 다음에 처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암살된 왕들을 보면요, 고구려 모문왕이 있고,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는요, 그 책계왕하고 분서왕 부자가 그 부자가 암살 부자가 임기 도중에 그 자연사가 아니고 책계왕은 전사하고 분서왕은 그 낭랑군에서 보낸 자객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연개소문이 영유왕을 시해했고, 그리고 고려에서 공민왕이 시해를 당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폐위된 왕, 폐위된 왕의 경우는 이제 고구려 태조왕 폐위가 돼요. 차대왕 같은 경우는 차대왕도 시해되긴 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봉상왕, 봉상왕은 폐위당한 이후 자살했어요. 그리고 고구려 진지황의 경우, 아니 신라 진지황의 경우, 진지황은 그 폐위된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죽었고, 그리고 백제 사반왕 몇달 만에 너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폐위됐어요. 그리고 고려에서 헌종이 숙부인 숙종에 의해서 폐위가 되죠. 그몇명안 돼요. 그 조선 같은 경우는요, 왕을 시해한 경우는 없어요. 왕을 시해한 경우는 없어. 의외로 그 단종이 폐위된 뒤 노산군으로 강등됐었고, 그 다음에 연산군이 폐위돼서 왕의 칭호를 못 받았고, 그리고 광해군이 폐위돼서 왕의 칭호를 못 받았고, 그 이외에는 폐위된 왕이 없어요, 조선에서는. 그리고 연산군은 폐위되고 얼마 안 가서 죽었는데, 광해군은 폐위된 이후에요, 그 강화도에 유배를 갔죠. 강화도에 유배를 갔는데 그 호란까지 겪고 죽어요. 오래 살아요, 광해군은 굉장히 오래 살아요. 호란을 겪고 난 다음에 죽어요. 호란 때도 살아 있어요.
그런 왕이고요. 그리고 그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자연사로 죽지 않은 대통령이 두 명이 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렇게 암살을 당했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에 자살을 했죠. 그리고 최초로 70대까지 못 가고, 그리고 그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하고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제 미국에서 딱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대한민국 대통령은 딱한 명밖에 없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공교롭게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둘다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암살을 당했어요. 참고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을 만날 때는 대통령 신분이 아니고 국가재건 최고회의장이었어요. 그때는 의장이었어요. 자, 그렇구요. 그 다음에요. 이제 묘소는 국립현충원에 있죠. 그 국립서울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하고 있어요. 그 현충원 정문에서 직선 방향으로 제일 안쪽 높은 곳에 터가 있다고 해요. 어쩌다 그 자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었는데, 그 친일 명단에도 있죠. 자, 그렇구요.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 그에 대한 행적은 오늘 여기서는 조금 약간 그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생략을 하고, 오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냐, 암살을 당한 이12.6 사건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뭐냐, 박정희 전 대통령 이 죽은 암살 사건이 있었는데요. 12.6 사건. 1979년 10월 26일 밤에 있었어요. 새벽이 아니고 밤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사진이에요.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그리고 왼쪽에 묶여서 안경 낀 사람이 김계원, 이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일어난 이후, 체포된 이후 현장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김재규가 권총을 잡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총을 방아쇠를 당겼다 하고 밝히죠. 그래서 그 대한민국 헌정에서 국가 원수가 살해된 사건. 그 1979년 10월 26일 이 사건 기준으로 70년 전에 안중근 장군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했죠. 자, 그리고 이날 19시 40분, 이제 종로구에 궁정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무래도 경복궁이 있으니까 궁정동이 있겠죠?
이때 중앙정보부 안전가옥, 그 백이사 단장 염동진이 살았던 곳인데 12.16 사건 이후 철거가 돼요. 현재는 무궁화 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12.16 사건, 이 유신체제가 1972년에 시작이 되고, 그 이제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경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의 이 후유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죠. 오일 쇼크.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국가 병영화가 되고 미국과 사이가 안 좋기 시작해요. 이 시대에. 그래서 각종 정치, 사회, 경제적 모순이 이제 한계에 다가온 거야. 그리고 1979년 10월 16일 부산하고, 당시는 마산이었던 창원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나죠. 부마항쟁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당시에는 행정구역이 마산이니까 부마항쟁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이제 창원이 민주화의 도시라고 막 주장을 하지만, 그래서 이 부마항쟁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고, 이 집권층에서 갈등이 좀 있었어요.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어. 근데 10월 26일 이 궁정동에 있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당시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을 권총으로 저격을 해요. 자, 김재규는 나중에 법정에서 바뀌었는데, 독재국가로서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소화하기 위해 거사를 일으켰다 하고 밝혀요. 자, 그 유신 독재가 시작될 때부터 김재규는 박정희에 대한 미련을 접었다 그래요. 근데 망설이고 있다가 세월이 흐르던 중에 부마항쟁이 터지고, 그 김재규는 약간 온건한 대응을 원했는데 차지철은 강경한 대응을 원한 거예요. 근데 이 대응 방식에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 차지철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는 희생시켜도 괜찮지 않겠느냐? 개념이 안드로메다에 갖다 놓은 소리를 한 거야. 그래서 국가 규모의 혼란이 올 것을 우려해서 거사에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철하고 원래 갈등이 있었는데, 차지철을 제거하는데 거기서 걔만 제거하면 난리가 날것 같으니까 박정희도 같이 죽인 거야. 거기에다 이제 차지철은 경호실장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서 다른 영역에 손을 뻗치는 그런 월권 행위를 한 그렇고, 그 차지철은 계속 박정희 대통령이 편을 들어주니까 횡포를 심하게 일으키고, 그리고 거사를 했다는 거. 그전 국회의장이었던 이만섭 씨가, 지금 고인이시지만 이만섭 씨가 그 이제 이들의 제자였거든. 차지철의 정치적 제자였다고 해요. 차지철의 정치적 제자가 전 국회의장이었던 이만섭 씨. 자, 어쨌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12.16 사건은요, 대통령을 죽인 일이야. 사전에 계획하려면 이거보다 더 조직적이었어야 돼요. 그러면 김재규가 바로 육본에서 체포되진 않았겠죠. 자, 순간적인 분노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반적인 살인이라는 설도 있어요. 김재규가 거사를 일으키고 나면 자기가 중앙정보부장인데 중정으로 갔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중정이 아니고 육본으로 간 거야. 계획적인 행동이라기엔 너무 어설픈 거지. 그래서 김종필 씨가 지금은 그 김종필 씨가 아 김종필 씨도 네아 6월 23일에
그 고인이 됐죠. 만 92세로. 김종필 씨도 살아있을 때 116의 발단은 차지철과 김재규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김재규는 민주화 투사로 둔갑됐다 하고 주장하기도 했다. 근데 김재규는 또 술자리 이전에 신복들한테 오늘 밤에 거사를 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평소 암살 이후에 나는 한다면 한다 해가지고 우발적 암살이라 보기엔 약간 근거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사건을 읽히고 나서 행동들이 좀 약간 어설펐던 거지. 최측근들한테도 사실을 숨긴 거야. 그렇고요. 그래서 법정 진술에서 김재규는 민주화를 굉장히 많이 언급했어요. 왜 그런지는 진술은 서너머예요. 그리고 1979년 서예로 자유민주주의라고 썼다고 있었어요. 다만 그 김재규가 과연 민주주의 이행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약간 논쟁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그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1.16 사태가 일어난 이후 전국 비상계엄령 확대를 서둘렀고요. 그리고 1980년대 친군부가 했던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이 바로 일어났죠. 이 전국 확대 조치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때 유치장에 들어가느라 그 민주화 운동 시위에 나서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1.16 직후 김종필의 경우는 이제 공화당 총재로 추대가 돼요. 김종필은. 근데 이제 김종필 씨의 경우는 이제 김재규가 그 중정부장으로 있을 때그 청구동에 살때 가택수색까지 당한 적이 있어요. 김재규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 오히려 김종필은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같이 개헌하고 민주회복 이행을 협조를 하려고 했었어요. 삼김이었잖아. 그때의 삼김 시대. 하여간 이제는 그 작년 6월에 이제 김종필 씨가 타계를 하면서 그 이제 삼김이 모두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뭐 나중에 한번 삼김 시대 컨텐츠를 한번 좀 해볼까요? 당연히 댓글은 닫아야 되겠고. 자,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유신 체제는 이제 붕괴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군부의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통해서 전두환이 등장을 하죠. 한달반 정도가 지나서 12.12 사태가 일어나죠. 군사반란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2010년대 박근혜 씨가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김재규 씨에 대한 재평가 여론이 조금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서 잘린 이후로. 자,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한 이 개요를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잠깐 숨좀 돌리고 이제 본격적인 사건의 전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